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옆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기뻐하며 경배하세요.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기쁜 셈이 되요 바다처럼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가늠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찬송하네 이후에 천국을 보고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그대 늘 찬송하겠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생수가 너무 그리워 목말라서 왔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늘의 생명수로 우리 모두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줄 수 없는 것, 이 세상에는 찾을 수 없는 하늘의 은혜, 예수 안의 충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인생짐이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밀한 은혜의 자리, 초막 비밀한 곳에 우리를 숨겨 주옵소서. 세상의 거친 바람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덮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진노와 주님의 매가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휘장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생명수 샘터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합니다. 재앙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심판 후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심판하면 그리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심판이 없는 게 꼭 좋은 것일까요? 축구나 배구 같은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심판이 없이 운동 경기 하는 경우도 있고 심판이 있으면서 운동 경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운동 경기가 더 좋은 경기가 되겠습니까? 심판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옐로우 카드, 레드 카드 들고 경기장을 누비면서 심판을 해줄 때에 그 경기가 더 좋은 경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에 세상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이 세상과 함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정의를 알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바르게 살아라 하는 그 기준을 알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조사는 경찰관은 그 사람을 다 인적사항 조사하고 어디서 사는지 나이는 몇인지 이름 뭔지 조사하면서 꼭 그 사람의 그 전에 상 받았던 기록, 벌 받았던 기록을 다 끄집어내서 기록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일상사, 모든 인간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심판을 했습니다. 강포가 가득했다. 폭력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했다. 아이들까지도 생각하는 게 악했다. 노아 시대를 심판할 이유가 됩니다. 어린아이의 범죄가 많아지는 것, 심판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물로 청소하듯이 다 심판을 하시고 노아는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과 구원은 함께 진행이 됩니다.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가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이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이런 좋은 비가 내리는 게 아니고 유황불비, 유황불비가 내려서 땅을 엎어서 멸했다.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엎어졌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서 피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성경 여러 군데 특히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 체질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겠다. 이 플라스틱 같은 것을 불에 태우면 녹으면서 방울방울 이 불방울이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이 땅을 불로 녹이고 불로 모든 것을 사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튼튼한 벙커 같은 데를 만들어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어느 장소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사람, 경건한 사람 바로 그것이 심판을 피하는 길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십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뺏는 강탈을 심판하십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만을 심판하십니다. 나라 전체가 요새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떤 나라도 공격할 수 없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 우리는 안전에 자만합니다. 하나님이 그 에돔을 심판하시겠다. 이 게달과 하솔이라는 나라도 심판하시는데 이들은 홀로 멀리 떨어져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또 남에게 해를 받지도 않고 평안히 홀로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게달과 하솔도 심판하시겠다. 아니 혼자 고요히 살겠다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그들은 인생의 목적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고요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만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인생을 헛되이 낭비한 것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화를 쏘는 재주가 뛰어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재물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또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건강을 주시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서서히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야, 악을 행해도 괜찮네. 아,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지체되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을 심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내가 지었다면 내가 이것을 판단할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데 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51장 13절에 보면 많은 물가에 재물이 많은 나라다. 아주 부자 나라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아주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옆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부셔뜨리는 나라입니다. 또 이 나라는 열국을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나쁜 문화로 세상을 다 취하게 하는 나쁜 문화의 전파자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특히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는 그들을 볼 때에, 야, 저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데, 응? 왜 하나님 그만 계실까? 왜 그들을 내어버려 두실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벨론에게서 나와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다 백성아, 멸망의 자리에 있지 말고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해서 나와라. 그들의 죄악과 함께, 그들과 함께 멸망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 18장에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과 함께 누리는 영광, 바로 이게 바벨론입니다. 죄악과 함께 누리는 안전, 이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라는 말씀은 아무리 그 자리가 재물이 많고 아무리 그 자리가 안전하고 그 자리가 아무리 재미있어도 그 자리가 죄악의 자리라면 그 자리를 도망쳐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리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 같은 자리, 범죄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 그 자리를 거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그것이 바벨론을 피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바로 교도소로 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서 유치장으로 가죠. 그러면 경찰서에 경찰관이 조사를 하고 재판관으로 넘기면 바로 교도소로 가지 않고 구치소로 갑니다. 구치소에서 재판 과정을 지내다가 판사가 판결을 언도하면, 때리면 그때 이제 교도소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마지막에 있을 일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크고 흰 보좌에 그분이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앞으로 나오게 하여서 벌거벗은 것처럼 그의 인생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의 행위대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심판하시겠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던져지지 아니하더라. 정말 중요한,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것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는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원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4절에 보면, 예레미야 50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다.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항상 심판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일본이 원자폭탄을 맞고 난 다음에, 항복하고 난 다음에 그곳으로 끌려갔던 많은 조선인들이 돌아옵니다. 일본이 망하니까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눌러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내 본향,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구원의 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인생의 회복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50장 20절에 보면은 주님의 죄사함은 완전합니다. 용서 조금 해주고 야 너 잘하면 더 잘해줄 더 용서할 게 아니고 죄를 찾을지라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속죄는 완전함을 믿읍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셨음을 믿읍시다. 주님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고 바닷물에 돌을 던져버린 것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던져버리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멀리 던져버리셨고 네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도말하셨다.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듯이 예수의 피로 너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겠다. 예.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에 일본한테 빚을 진 것이 있다. 가령 빚을 진 것이 있다 했을 때 일본이 망했는데 또 일본한테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겠죠. 그 나라가 망함으로 그 나라에 진 모든 빚은 다 없어지는 겁니다. 1억을 졌든 100억을 졌든 10만 원을 졌든 똑같이 없어집니다. 우리 죄가 제 아무리 커도 예수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둠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모두 완료형입니다. 모두 완료형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속죄, 주님의 해방은 완전한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에게는 심판이 없다. 나에게 이제 심판은 없다. 그렇다면 뭐가 남아있느냐? 상급의 심판은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상급의 심판. 죽도록 충성하라. 뭐죠?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50장 5절에 보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연합이란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러 연합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그 고통의 이유는 왜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들의 처참한 멸망, 그 엄청난 수모와 고통의 바벨론의 고통 원인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냥 머리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던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자기들 앞에서 살육당하는 것을 보았고 자기들의 집들이 불타는 것, 성전이 부셔지는 것, 이런 처참한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러면 하나님께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언약입니다. 연합이란 말은 사랑, 이 결혼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밖에 나무를 보면은 이 나무 둥치가 있으면 가지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사귀가 결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양분이 그 연결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바로 주님과 연합,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내게 붙어 있어 떠나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나하고 떨어지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인생의 어려운 일, 메말라가는 일, 사람들이 나를 끌어서 불태우는 일이 왜 일어나는가요? 본나무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 본나무와 연결되기만 한다면 저절로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인생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하여금 풍성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이 공급되고 그분의 사랑이 공급이 될 때에 내 삶의 모든 풍성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 고통스러운 일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야, 하나님과 끊어졌구나. 유다인들은 이것을 알기에 그들의 후손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고 언약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합이 잘 되지 않을까? 드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얻습니다. 코드를 꼽을 때 한 2cm나 3cm 코드가 그 소켓 안으로 꼽혀야 그 꼽힌 것을 통해서 전기가 흘러옵니다. 보리떡 5개의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올라가야, 예수님의 축사를 받아야 5,000명이 먹고 남을 수 있는 하늘의 보리떡, 하늘의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드림으로 주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랑 연합하고 싶으셔서. 접붙일 때 보면, 감나무를 접붙일 때 보면 원나무에 이 면도칼로, 커트칼로 이렇게 도려내어야 다른 걸 접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감나무 그 껍데기에다가 붙이면은 안 붙어요. 이 껍데기를 벗겨버리고 그 안에 속살이 나와야 이 새순을 접붙이면 접이 붙습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벗겨져야 했느냐? 왜 처참하게 그토록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야 했느냐? 나랑 연합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토록 피를 흘리지 않으셨다면 나랑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속살을 찢으시며 나랑 연합하시려고 십자가로 열어주셨을 때 우리는 그분과 떨어질 수 없는 연합으로 연합해야 되겠습니다. 그 연합은 거룩한 연합이요, 생명의 연합이요,
바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의 충만이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내 마음도, 내 삶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고난, 고초, 재난, 쑥과 담즙이 도리어 소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포로의 그 엄청난 재난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그 모든 재난, 모든 고초가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 그분과 연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머리로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들었던 모든 말씀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늘 들었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 늘 들었던 말씀 노아 홍수, 늘 들었던 말씀이 새롭게 여러분의 영혼에 부딪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이 안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소망이 되었던 이유는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에 여호와의 율법이 날마다 새로웠습니다. 에스라가 강단에서 율법만 읽어줍니다. 율법만 읽어주는데 그들이 울며 애통하는데 마음이 즐거웠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육신이 들으면 재미없습니다. 내 머리로 들으면 이게 아, 그 아는 말씀이야. 그저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이에게 선하신 분이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현실 답답하고 낙망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답답하고 낙망이 되긴 이 현실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도리어 소망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거리 두기 비대면 사람도 못 만나게 하고 이토록 예배도 드리기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때에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시간이 남는 그 시간에 세상 오락을 찾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오히려 이 기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소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앞에 한신대학장이셨던 김정준 목사님의 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이 글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 몸이 어디 내 몸입니까? 하나님의 몸이지. 내 생명이 어디 내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어디 내 재간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살아가지. 병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내 몸이라 고집이 병이 아니겠습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인 양 마음대로 하니 병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도 몰라보고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병이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친다는 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때 병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을 고치는 기간이란 내 생명의 주인을 바로 아는 시간에 따라 정비례합니다. 이 주인을 깨달음이 늦을 때는 병 고침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내 생명의 주인을 알고 깨달음이 빠르면 그만큼 병의 고침도 빠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알약 없으리 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심판 중에 언제나 피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길로 도망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맡긴 내게 생명, 내 생명, 내 재물, 내 몸 모두 다 언젠가 주님이 결산할 날이 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우 쾌락 중에 머물다 그들과 함께 망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죄를 떠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영원히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의 줄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을 떠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초와 어려움이 도리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시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처럼 죄가 많고 우리 속에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패한 자라 할지라도 넉넉히 고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여 고쳐 주옵소서. 재앙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무릎을 겸손히 꿇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일에 바빴던 손을 다소곳이 주님께 모으게 하여 주옵시고, 잊어졌던 주님의 말씀 조용히 내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마라 주옵시고, 항상 피할 길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과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있는 그 허무함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계실 때 있는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러 환난의 바람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요동치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흉한 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가 이 지역을 덮어 주옵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드리는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백배로 갚으시며 영생으로 보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발걸음을 재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도우심, 붙들어주심, 보호하심이 죄 맘된 이 교회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곳에 정성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